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레스의 후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요리는 뭐냐면, 예, 요거는요 여러분, 제가 제 요리 중에 이제 많은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요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예, 재료 구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예, 제가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요번 영상은 여러분 반대로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요리예요. 호불호가 갈릴래야 갈릴 수가 없는 요리를 오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심플하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튀김 요리이기 때문에 예, 집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요리명을 말씀드리면 일본말로 하면요 토모로코시노 카키아게입니다. 다시 한번 토모로코시노 카키아게. 예, 한국말로 하면요 토모로코시라는 게 옥수수죠. 그 다음에 카키아게라는 게 이제 템푸라의 일종인데 예, 여러 가지 요리를 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이제 튀김의 일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카키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김의 일종이니까요. 그냥 튀김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옥수수만 가지고 튀겨도 아주 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우를 조금만 넣어주면요 진짜 완벽입니다. 완벽. 이건 진짜 누구나 먹어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리예요. 근데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이 시기여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옥수수 자체가 그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제철이거든요. 지나버리면은 요거는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특히 이 토모로코시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홋카이도, 북해도. 이 지역이 일본에서도 최고로 유명합니다. 재료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예요. 근데 그 애비는 세 마리. 애비가 새우죠. 새우는 요건 블랙 타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새우 아무거나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요거 튀김용 새우가 있으니까 요걸 쓸게요. 자, 그럼 요거 하고 오늘 메인이죠. 토모로코시 옥수수 홋카이도산. 자, 이런 느낌. 새우는요 되도록 좀 작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새우를 좋아하시면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 근데 밸런스 생각하시면 이 정도가 딱 좋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카키아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는 박력분. 예, 박력분을 써요. 박력분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버무려. 그 다음에 이제 고르무라고 불리는 그 있잖아요. 그 튀김물 있죠? 튀김물을 버가지고 만드는 게 기본인데 좀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팁인데 예, 카키아게 같은 요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에요. 요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요것도 이따 쓸 거예요. 요건 이따가 쓰고 그 전에 요거. 요건 뭐냐면 쌀가루입니다. 쌀가루. 순수한 100% 쌀가루. 되게 부드러워요. 이건 쌀가루인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밀가루를 버무립니다. 처음에. 하지만 저는 쌀가루. 쌀가루를 버무려요. 살짝. 쌀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이 정도. 전체적으로 버무려질 정도로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튀김물. 이제 얘를 박력분으로 만들 거예요. 튀김물을 만들어서 이제 부을 건데, 제가 이제 튀김 영상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드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냥 아주 뚝딱 해가지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특히 튀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그냥 적당히 넣고 보세요. 좀 넉넉하게 만들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계란. 껍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보통 사람마다 노른자만 넣는 사람도 있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노른자만 가지고 할 때도 있고 흰자를 가지고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냥 흰자랑 같이 넣어서 처음에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체에는 간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질문을 받는데 여기다 간을 안 하시나요?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인 튀김은요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체에다 한번 살짝 걸러주는 게 좋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부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과정에다 하실 때 부셔가지고 이 상태부터 너무 막 저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농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농도만. 그리고 카키하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농도가 조금 있는 게 하기가 편해요. 특히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조금 약간 되다 싶을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요걸 해볼게요. 고. 웬만하면 이렇게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그래야 이 감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 떨어뜨려 봐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붙었다 떨어지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요. 너무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묻혀주세요. 해가지고. 자, 그러면 쪼잘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튀겨서 먹어볼게요. 자, 그럼 튀김 하러 가실까요? 된 것 같아요. 이 고름물을 넣었을 때 제일 밑바닥까지 가기 전에 딱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제일 좋아요. 밑바닥에 딱 붙었다가 올라오면 온도가 너무 아직 낮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두 번 튀길 겁니다. 한 번 튀긴 다음에 살짝 빼놓은 다음에 한 30초 정도 놔뒀다가 한 번 더 튀기는 그런 식의 방식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30초가 지났으니까 한 번 더 튀길게요. 이렇게 두 번 튀기면 더 바삭하게 오래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불을 세게 해가지고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최대한 세게 해줘가지고 그럼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이거는 조금 튀기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세요, 바삭바삭합니다. 여기 딱딱해. 아, 야, 지금 아무것도 안 찍어 먹었어요. 근데도 이 새우에 좀 염분이 좀 있거든요. 이 새우에 염분만으로 먹고 있는데, 야, 아, 아, 진짜 고신다. 핑크시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시옷 뿌리면 또 더 죽이죠, 또 이게. 아, 미치겠다. 자, 오늘은 콜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 시원하게 한 잔. 아, 야, 이 콜라도요, 날 더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네. 달달하게 맛있다. 자, 아, 야, 역시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또 소금을 뿌리니까 그 염분이 더 가해지면서 단맛이 더 올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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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맛이. 미쳤어, 미쳤어. 아, 아,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이거 제가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새우깡 있잖아요, 여러분. 새우깡. 새우깡 그 바삭바삭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아주 바삭바삭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새우깡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가지 뭐 화학조미료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정말 심플하게 그 새우깡에 새우 있잖아요. 그 새우의 맛이 한 10배 정도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자체에 있는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아무래도 옥수수 자체가 생이잖아요. 생을 가지고 튀겼기 때문에 그 통조림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생이기 때문에 이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알갱이 하나하나가 톡톡톡톡 씹히면서 단물이 쭉쭉 나오는 게, 야,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겉에 표면에 그 아삭한,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쌀가루를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쌀가루가 왜 좋냐면은 쌀가루 자체에는요 큰 풍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삭하게 튀겨주는 그런 역할은 잘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저같이 무칠 때만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튀김물을 만들 때는 그 박력분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요, 그 바삭한 맛은 또 그 쌀가루가 내주고, 그 다음에 그 풍미라든지 이런 거는 또 박력분, 밀가루가 또 내주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고 꼭 한번 튀김하실 때, 물론 이렇게 카키하게 뿐만이 아니고 다른 튀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주 바삭한, 예, 맛있는 튀김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아,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두 말 하면 잔소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